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고 자금을 받아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 나라에는 북한 간첩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며 철진아 색깔론이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 좌익 언론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철진아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겨레 같은 좌익 언론과 좌익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80년대 운동권 지하 서클에서 읽었던 역사 소설책 해방 전사의 인식을 읽고 2021년 현실에서도 80년대 책 내용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이라면 한 번씩 읽었다는 해방 전사의 인식의 책 내용은 반미 반일책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이 없고 친일파가 세운 국가이며 정당성 있는 나라는 38선 이북에 있는 김씨왕조 북한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내각 모두 친일파로 채워졌고 그들이 세운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초대 내각에 친일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 조작 날조로 가득 채운 좌익 역사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한겨레 같은 좌익들과 운동권들은 이러한 거짓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데 아직도 철진한 색깔론이라 떠들어댑니다. 나이만 먹었지 현실 파악 못하는 좌익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도 빨갱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입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였습니다.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 북한은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북한 지령 따라 활동한 자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봐 F-35A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8월 1일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청주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이 구속된 것입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나머지 4건도 기대가 됩니다. 경찰과 국정을 잘 협조해서 빨갱이들을 감옥에 신속하게 넣길 기도하겠습니다. 전국 간첩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좌익 언론 한겨레에 국보법 폐지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한 민영배 의원은 광주로 헌법재판소로 옮기자는 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지역구입니다. 광주 더 이상 말은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로 이 나라가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있으면 이 나라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국법법으로 국가의 위기를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당 의원들은 왜 이리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이것도 사상의 자유의 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북한 주체 사상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만큼 옳은 것입니까?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북한 독재 찬양을 허락하자는 게 사상의 자유인가요? 한반도가 적화되면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라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고문하고 가두었던 70년, 80년대 꼰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당 의원님들, 지금 2021년이고 국가보안법에는 고문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찬양할 경우 감옥에 보내는 정도지 고문 내용은 없습니다. 국법법 폐지 주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거짓 망상의 일색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가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한 몫을 했으며 북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 독재정권 찬양 미화 대변인 역할을 안 한다면 절대로 국법법으로 감옥 갈 일 평생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 나라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고 좌익들이 늘 떠들어대는 사상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북한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반대합시다. 국법법을 지켜 이 나라의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모두 지킵시다. 이상입니다.